이번에 만난 문장은 B입니다. 정답은 B죠. 你别把字写在这里. 你 당신은 别 하지 마세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바자문에서 부정부사의 위치는 바에 앞에 쓴다. 그러니까 别把, 不用把, 不把, 没把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字, 把字 글자를 写在这里 여기에 쓰지 마세요. 你别把字写在这里 이렇게 했고요. 다른 해문 한번 살펴보면 오늘 수업을 예습을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 있죠. 이런 말을 쓸 때 잘 못했다니까 앞에 부정부사로 may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我没把今天的课라고 돼 있네요. 我没把今天的课预习 예습이죠. 预习好 그러니까 그냥 바짤 안 쓰고 그냥 쓰면 예습을 잘 하지 못했다 라고 할 때는 아니죠. 앞에서 더 가봅시다. 예습을 잘 했다 라고 할 때는 위시好了 이렇게 하겠죠. 위시好了 예습을 잘 하지 못했다. 没위시好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예습을 잘 할 수가 없다 라고 할 때는 위시不好 예습을 잘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는 위시더好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변화를 결과방가라고 했죠. 결과보호에서 가능보호로, 방향보호에서 가능보호로. 다시 오늘 예습을 잘 못했어요. 오늘 수업 예습을 잘 못했어요. 我没把今天的课预习好. 그리고 하나만 더 쓰면 여러분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마세요 라는 문장은 하지 마세요니까 부야오를 쓰는 거죠. 영어의 don't랑 같은 거잖아요. 부야오는 바자보다 앞에만 쓰입니다. 따자 부야오빠 라지. 라지가 뭐죠? 쓰레기 라지. 그렇죠. 쓰레기입니다. 따자 부야오빠 라지 乱扔. 乱扔.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你别把字写在这里입니다.